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돌이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심판을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비슷한 시기에 심판의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셨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든지 아니면 남아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이든지 말씀하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심판은 너네가 약해서 혹은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심판은 너희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전하지만 당시 왕과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세 차례나 침공을 하게 되는데 세 차례의 침공 중에서 두 번째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좀 이름난 귀족들이나 제사장 가문들 그분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였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청년 25살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살이에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상상하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름으로 지난 25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이지만 지금까지 그의 역사와 그의 개인적인 삶은 이 이름과는 영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초라한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라도 에스겔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포르든 땅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초라하고 억울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포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선지자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48장 가운데 칼이라는 단어가 89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황폐라는 단어가 40번, 기근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서는 심판의 와중에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서가 맞습니다. 선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살았던 현실이 바로 심판의 한가운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에스겔서 안에는 안다라는 이 단어가 98번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심판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심판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을 살았지만 심판을 당했지만 포로의 신세에 있었지만 그 심판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과 회복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하듯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노래하듯이 읽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46편을 보면 이 시인 기자가 만났던 환난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 만나는 환난이 아닙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환난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 도움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될까, 네 번째 될까, 그 환난의 순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분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시대를 살았고 심판을 당했던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그의 이력으로는 그의 역사로는 그의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과 더불어 권능을 허락하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환난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 심판의 이유와 더불어서 그 심판 이후에 있게 될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미국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내일이 더욱더 걱정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 수 있을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시대가 아니라 악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에스겔을 픽업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불편하지만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심판은 필연이었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한우 목사님께서 귀하게 남겨주신 책을 교재로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과 교리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12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원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되셔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처음 오면 굉장히 좀 거리낌이 있습니다. 졸다 가시면 거리낌이 없는데요. 졸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거리낌이 있어요. 어디에 거리낌이 있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선언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나 이게 딱 걸립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싶어요. 나는 체포된 것도 없고 나는 뭐 전과도 없고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죄에 친해지는 것,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일부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성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를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월급이라는 겁니다. 웨이지입니다. 셀러리입니다. 일을 하면 일한 대로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뭐 그것이 여러분들 뭐 일주일 일하시면 일주일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2주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스톡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연봉이나 그런 주식으로 받는 분들도 여러 텀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값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 가운데 발런티어로 일하지 않습니다. 프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우리 가운데 월급을 요청한다, 지불서를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표면에 드러났느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주인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하고 있는 죄가 영수증을 청구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는 죄의 결과인 심판은 필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현재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습니다. 33장 1, 2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에는 89번 칼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두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장과 33장 이 두 번의 부르심 사이에 텀이 있는데 이것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실 때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3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이때 말씀하시고 맡기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뭐냐면 심판 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준비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 받은 심판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런 약육 강식의 그 국제 정세 때문에 이루어진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3장에서 33장 14, 15, 16절에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물건을 억지로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의 땅에 칼이 임해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살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약해진 우리의 국력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결과로서의 심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심판의 원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을 하게 됩니다. 더 확실한 사망으로, 사망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죄는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값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죄의 삭을 우리 가운데 청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의 이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에스겔을 향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일을 합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이건 프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을 이기는, 사망이 부정되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복음은 구약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은사를 위해, 이 영생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3장 본문을 보시면 파수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이에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파수꾼은 전쟁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불고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보면 7절에서 에스겔을 또 다른 파수꾼으로 불러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2절의 파수꾼과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입니다. 사람이 세운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는 나팔을 들과라고 말씀했거든요. 나팔을 들고 경고하라라고 말씀했는데 7절에 의하면 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2절의 파수꾼은 손에 나팔을 들었다라면 7절의 영적 파수꾼 에스겔을 들어서 파수꾼을 삼으셨던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그 손에 나팔 대신에 말씀을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로로 나를 대신하여 그 부분에 가로로 나로부터라고 제가 첨언을 해놨죠.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라면 나를 대신해서 라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한글역인데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원어로는요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만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만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보니까 이만한 말씀을 백성들이 해석을 못하네요. 소화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화할 만큼 이렇게 예쁘게 옆이게 쉐이핑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하고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진심과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감해도 좋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거둘 수 있거든요. 나를 대신하여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설교자는 어쩌면은요 여러분에게 프리칭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딜리버리예요.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 슬픔 당했으니까 심판에 대한 말하지 말아야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천국 같은 교회 생활만 말해야지. 복만 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파수꾼으로서 저뿐 아니라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땅, 이 심판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의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맡기시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없는데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 파수꾼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잃어버렸던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글 여기는 없지만 원어를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바로 그 소금이다, 바로 그 빛이다라는 겁니다.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부패함 가운데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소금이,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내가 유일한 그 길이고 내가 유일한 그 진리이며 내가 유일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기에도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한양으로만 가면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바로 그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밖에 없거든요. 들으세요. 에스겔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7절에서 영적 파수꾼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맡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저와 여러분께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너희는 그 소금이고 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전쟁을 없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다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줄 알아요. 나한테 이해가 되면 모두가 이해가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나팔을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만 돌이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외칩니다. 11절의 말씀 다 함께 좀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3장에는요 경고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왜 하시는가, 무엇을 향한 경고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대지에서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진리에서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하고 악한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뜻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 악한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진리로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악인이라도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죽어야 한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라도 살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악인이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내 기뻐하는 뜻인데, 내 사랑인데,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 악인이 자기의 뜻을 뉘우치고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가 이미 임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입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내게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진심이 통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 시절 잠깐 동안, 혹은 사사 잠깐 동안, 사무엘 잠깐 동안, 다윗 잠깐 동안, 또 몇 명 되지 않는 간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적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한 하나님의 이 외침과 진심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성육신의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또한 외면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 참혹한 거절을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라라는 이 진심과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심, 죄지은 자가 죄로 인해 죽는 자를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뜻에는, 그 섭리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영접당하지 않았던, 환영받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그 아들 예수의 그 이름을 요한복음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다 함께, 그 이름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속과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스라엘 족속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그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운 파수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러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직접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망루 위에 올라가서 지형을 살피는 겁니다. 시대를 살피는 겁니다. 세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를 통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명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왜입니까? 사단이 아직도 자신과 함께 멸망당할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 것을 믿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며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했던 그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춰야 하고 우리가 누렸던 죄에 대한 저항을 그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복음을 통하여서 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읽고 세대를 분별하여 어떤 위험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동체에게 깨워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의 회복입니다.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37장의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바로 뭡니까? 전쟁에 패배한 기억이거든요. 패배한 전쟁의 흔적이거든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흔적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뼈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소용없는 짓 같지만 선포하게 되니까 그 뼈들에서 생기가 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뼈 위에 힘줄이, 힘줄 위에 살이, 살 위에 거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아난 모든 군사 하나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심판 가운데 보여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이미 포로가 됐어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전쟁에 졌다고요.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는 망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신분이 나라가 부강하고 찾는 사람도 많고 제사 드린 사람도 많고 이래야만 좀 의미가 있겠죠. 망한 나라의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세는 어떻습니까? 포로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십니다. 그 진심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시대에도 사로잡힌 신세에도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이 너희를 충만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니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사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어지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신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다시 나를 만나도록,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한번 깨우고 나를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도록 이것을 믿고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돌이켜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이켜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입술이, 놀라운 영적 파수꾼이, 놀라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